자, 우리 저 김수평 씨그 노래 말이죠. 청춘연가 아주 잘 들었습니다. 우리 저 빡가의 네.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우선 인사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, 김지평입니다. 청춘연가로 좀 활동하였고요. 예예. 네. 2년 전에 데뷔를 했는데 예예.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대로 저 방송 활동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. 아, 예. 아유, 너무 많이들 가수분들이 아쉬워하시는데 그렇죠, 그렇죠. 우리 가수 김지평님은 더더욱 아쉬운 면이 많을 것일 것 같아요. 뭐 늦깎이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?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예. 건강이라 생각하고 네? 그리고 내가 사실 그 어릴 때부터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, 지금은 뭐 남들이 얘기하는 자수성가 좀 했다고 뭐 잡을 하고 있는데 예예. 학창 시절 때 예예. 사실 제가 이게 꿈이었습니다. 가수 생활. 예예. 지금 뭐 이 나이 돼갖고 지금 이제 아마 입방가위를 예. 통해 가지고 노래 잘하시는 모습이 잘 보여지니까 아마 예예. 잘 되실 것 같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우리 저 김지평 씨의 또 아주 멋진 곡이 또 기다리고 있죠. 그 노래 예. 뭡니까? 차라리입니다. 차라리. 예예. 야 좋습니다. 우리 저 김명덕 선율아의 입방가위에 우리 김지평 씨의 차라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쉴 수가 없어 너무나 아파서 이렇게 아픈 사람이라면 차라리 혹시나 말지 내 눈을 감을 수 없어 그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어두운 사랑이라면 차라리 오지나 말지 오시나 말지